과수산업의 해충학자로서 한 획을 그었다. 벌레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그냥 1인자로 볼 수 있어요. 옆집 아저씨였죠. 말 그대로 옆집 아저씨처럼 누구에게나 마음의 경계가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. 해충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사가재배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농사를 지어서 잘 살 수 있을까, 그것만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. 농민들 되게 사랑하셨어요. 농민들 한 분이 와서 찾아오면 거의 90도 인사를 하고,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인품이었죠. 엘리트 코스잖아요. 진흥청 기획실에 있다가 가야 될 것을 마다고 자진해가 이 총구석 사각연구소로 왔거든. 제가 처음 발령받아 왔을 때 첫인상은 시골 아저씨 같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는 저 연구관님인지 모르고 길을 물었던. 사회 공직 사계라는 것은 참 권위주의거든요. 근데 그 이제 이순원이란 그 사람은 권위주의가 아니에요. 항시 그 농구민과 같은 생각으로 이 격이 없는 거예요. 그분은 모든 사람을 수직으로 보는 거야, 수평으로 보는 거야, 수평으로. 인간미가 진짜 좋았어요. 그러니까 저 지역민들도 이순원 소장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. 요즘은 연구자들이 자기 핸드폰을 개방하지 않아요. 그죠? 사생활. 근데 소장님 핸드폰 늘 개방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전화가 와요. 뭐 어떻게 재배하면 될까요? 이 해충은 뭔가요? 이 병은 뭔가요?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그때 답을 못 찾으시면 책을 찾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답을 찾아서. 그 농업의 연구는 단순히 실험실에서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꽃을 피우는 실천적 행동 철학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.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뛰어다녔습니다. 거의 뭐 하루 1년에 차량 통행량을 내가 알기로는 15만 킬로씩 탔어요. 40만까지 타시고는 또 폐차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자동차만 해도 한 5대. 90년 초에 사과산업이 엄청 어려웠습니다. 국가직 연구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농업인 그리고 사과 산업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,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고요. 이 사과 산업 동호회는 농업 전 장목 중에서 동호회를 최초로 결성한 동호회입니다. 그 씨앗이 자라서 지금은 만 명이 넘는 농업인 동호회로서. 알아야 된다고 그것만 하면 먼저 그것부터 하라고 쉽게 접근하자 이래가지고 병해충 먼저 공부했던 게 제가 아직까지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그, 아니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그 원동력인 것 같아요. 고 이순원 박사님은 국내 과수 해충 연구의 최고 권위자십니다.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에 재직하시면서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과 또 나방류 성페르몬트랩 개발, 활용 등 아주 다양한 농업 기술을 개발하셨습니다. 또 1995년 전국 최초로 농업품목동호회인 사과사랑동호회를 조직을 했는데 현재는 거의 뭐 만 명 이상의 그 온 오프라인 단체로서 이 사과 산업 체계의 아주 모범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은퇴 후에는 이 농업 현장으로 달려가셔서 강의하고 지도 활동하고 과수의 병해충 및 수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하셨다는 점 높이 사고 싶습니다.
살아계셨다면 절대로 허락을 안 하셨을 터이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아쉬움을 모아가지고 농가들이 그 생전에 계셨을 때 졌던 빚을 뭐 조금이라도 저렇게 갚으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뭐 의미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아유 소장님 황강호 농업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보고 싶어요. 보고 싶습니다 소장님. 뵙고 싶습니다 소장님. 소장님 괜히 짜리네 그거. 소장님 축하드리고요. 정말 많이 보고 싶고 늘 생각이 났거든요. 매일 매 순간. 앞으로 우리나라 사과산업 발전이 얼마큼 올라가는지 커지는지 저 하늘에서나마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